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3월 20일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을 보기 앞서 가지고 일단 오늘 시장을 보내면서 오늘 시장을 보내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전에 사실 그 역사적인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패닉이었고, 그런 기분으로 상당히 우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을 또 시청하시면서 또 위안을 얻었다라는 분들도 많이들 계셨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히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현재 과한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또 그런 반등이 크게 이루어졌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국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고, 시장을 이탈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시장을 다시 한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으로 어떤 분들은 수익을 지금 현재 맛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손실을 줄였은 분들이 계셨을 거고요. 어떤 분은 본전이 되었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에 제가 그 한국경제TV 그 특집 방송도 같이 또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그 특집 방송을 하면서도 그 유튜브 댓글창을 옆에 있는 전문가분이 읽어주시더라고요. 500포인트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추가적인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것이다. 대부분 다 비관적인 그 댓글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몇몇 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중에 조금은 격양되게 그렇게 얘기 뭐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떠나시라. 그런 분들 다 끌고 가지는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만약에 입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또 특히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것이, 지금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옆에서 그렇게 이제 무작정 객관적인 팩트 없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도 동요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의견까지는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크게 반등 나왔더라도 사실 이대로 시장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또다시 상당한 변동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의견은 저는 그런 분들까지는 다 포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자, 있는 그대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좀더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오늘 니케이가 휴장입니다. 전이라고 포진트가 똑같죠. 오늘 니케이는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하루 만에 이제 1242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코스피가 오늘 7.4%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생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9.2%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가장 억울하신 분들이 사실 어제 이제 손절을 하시거나 이제 시장을 이탈하신 분들이겠죠. 봐요, 제가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시장은 반복한다라고 적어 놨었는데요. 지금 뭐이 상승만으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반등은 저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그 다우 증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우리가 본다면, 월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있는 6469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에 따른 반등 자체를 올렸던 것이 29568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지금 현재 반등을 보였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조정폭이, 자, 계산을 해보면, 자, 거기에 따라서 27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 27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과한 하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계속적인 급등락을 반복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봐야겠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봉상에서도 이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잡혔었는데요. 자, 주봉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작은 파동이 이루어졌던 단계라고 했죠. 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자, 21,712. 자, 그럼 거기에 대한 포인트로 26,500, 24,700이었는데, 자, 26,500포인트에서도 이런 급등락이 존재를 했었고요.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24,700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와 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 버리면 이제 추세적으로 다른 추세가 돼 버립니다. 그럼 여기를 지켜줘야지만 이어서 갈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2750포인트를 깨버리면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그럼 15,300포인트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15,300포인트는 너무 멀죠, 사실. 이 정도까지 가면 미국이 좀 힘든 상황이 겪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빠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한요 정도 권역에서 지지와 급등, 급락 이런 부분 자체가 반복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67포인트였고, 그 1983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129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129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인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힘에 대한 균형을 지금 이루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그냥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다시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돌발악재 자체가 좀더 지속된다면, 그 밑에 861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냥 이 861포인트 자체가 지금 이 월봉상에서 861포인트라고 하면 한이 정도까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우리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부분이었죠. 666포인트를 기점으로 자 3393포인트였으니까 그에 따른 포인트 자체 2350포인트였잖아요. 미국 증시는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 다 지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2450포인트 기점으로 또다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포인트에서, 과거적인 포인트,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512포인트에서 2085포인트가 갔을 때, 512포인트에서 2085였을 때,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111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111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월봉상에서는 지지가 된 모습이었고, 대신에 전일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111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봉상에서는 변동폭이 꽤 나타났었거든요. 1110포인트라도, 어때요? 여기에서 딱 지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또다시 반복이 되고 하락하고 반복되고 상승하면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이고 결국 이 자리 자체가 지지가 되면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때보다는 현재는 시간이 좀더 단축될 것이다. 그죠?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이때는 유동성 확대에 대한 정책을 느슨하게 썼었고, 지금은 상당히 한 번에 대한 이런 악재를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해본 시장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좀더 긍정적인 부분 자체로 돌려낼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올랐는데, 자, 1110포인트에서 빠지는 게 890포인트니까 약 200포인트 정도가 변동폭이 생겼던 겁니다.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변동폭 자체가 커졌던 거예요. 확대가 되는 양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도 992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넘어온 게 2607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포인트가 1610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99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먼저 일봉상에서 1990포인트를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움직임 자체가 또 나타났죠.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 1610포인트를 기점으로 또 움직였겠죠. 그이 포인트에서 지금 전일 한번 크게 하락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 오늘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을 한번 붙이는 거고. 그래, 이 자리가 이제 의미가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오늘 그만큼 올리더라도 아직까지도 RSI에게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전히 침체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작정 이것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1610포인트를 기점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이 1430, 1440포인트까지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160포인트, 150포인트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에서 얘네들도 또다시 한번 더 여기가 밑꼬리에 해당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 자체는 1610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락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악재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지금 금융에 대한 악재는 해결을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급등락이 다시 한번 좀더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그 공포를 살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사실 오늘도 조금 좀 황당했던 게 지금 이런 시점이 되면 상당히 또 공포를 심어주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엄청나게 빠질 것이다. 어? 500포인트 간다더라, 300포인트 간다더라, 삼성전자가 3만전자라서 3만원 밑으로 내려온다더라.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 대잔치를 쏟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부분 자체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빠진다는 것은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거라고 판단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요하실 필요가 없고요. 눈에 보이는 팩트로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국내 증시가 비슷한 패턴을 지금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거적인 자료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추이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가격 권력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더 크게 놓고 우리가 보면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통화 스와프 얘기였죠. 그래서 지금 통화 스와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좀 적어 놨었는데, 우리가 일전에 이제 통화 스와프를 했던 것이 언제냐면 2000,
8년도 10월 28일입니다. 그럼 거기 코스피를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10월 28일이에요. 10월 28일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통화 스왑 얘기 나왔어요. 여기에서. 자,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표시를 해 놓을게요. 통화 스왑 얘기 나왔습니다. 얼마 있냐면 300억 달러 했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왔어요. 결국 이 통화 스왑을 했던 자리 자체가 이제 저가권역의 바닥에 대한 자리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10월 28일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증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통화 스왑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중국과도 이미 통화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520억 달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를 했죠. 계속적인 매도를 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하면서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달러 강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팔고 달러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통화 스왑을 했다라는 것은 이런 외환이 유출되었을 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런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종식시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악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이 외환보유고가 낮아져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제2IMF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자체를 어제 단박에 해결해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 통화 사업을 할 정도로 시장이 어렵나? 자, 지금 금융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잉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실물 경기에 미치는 여파가 지금 상당해요. 지금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 보세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점점 이 자영업이 힘들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미수금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 미수금이 생기면 결국 도미노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위에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고,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에는 납품을 넣는 대기업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타격을 받는 거고, 결국에는 국민들까지 타격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과잉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스왑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어렵나? 이 정도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반등 자체는 일부 통화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건이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을 돌아와야 되죠. 그만큼 이번의 하락 자체가 사실 역사적인 하락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매매 복귀할 때 꼭 복귀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날 중에 하루죠. 2020년 3월 19일. 이건 역사에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다. 오늘 또 그만큼 한 번만에 또 반등 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접근해봐야 되는 것이 자, 갭을 붙여버리거든요. 하락장일 때 상승할 때는 항상 이런 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갭을 먹기 위해서는 공포를 사야 된다. 공포를 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명심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그러면 남은 숙제는 자, 이상훈 대표님, 그럼 이대로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요? 올라가나요? 자, 또 그건 아니겠죠. 아쉽지만 그거는 또 어렵겠죠. 자,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기 부양책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우리가 또 돌발 악재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부분 자체가 종식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 번만에 빡 들어가지고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내일 빡 이익신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렵다 봐야 돼요. 오히려 일부 매수를 하고 다음날 오른다면 이익실현을 또 하고 또 다시 한번 더 빠졌을 때 분할 매수로 매수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빠지면 또좀더 사보고 자, 10, 20, 30 전략을 하라고 했잖아요. 10, 20, 30. 자, 삼성전자를 47,000 밑에서 한번 샀다. 45,000 밑으로 또 한번 20을 샀고 그 밑에 내려 43,000 밑으로는 또 다시 30을 샀다.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샀던 물량을 다해서 일부 익실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대응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지금 가져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단박에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이럴 때는 다중바닥이 형성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그 남은 숙제는 해결될 때까지, 뭐 오늘 빌 게이츠도 얘기를 하는 것이, 뭐, 한 7주에서 10주 정도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먼저 시작이기 때문에, 한달 내지 두 달, 길면 세달 정도 봅니다. 그때까지, 자, 우리가 꼭 인내심을 가지시고, 자, 분명히 시장은 여기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바닥을 다질 확률이 있습니다.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것을 감안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숙제는 반드시 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인류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동안에 대한 유동성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종식된다면 시장은 또다시 한번더 가파르게 바뀔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럼 네 번째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전일 우리가 이제 유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코덱스 WTI 얘기인데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왔고 사실 이제 유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20달러까지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20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실제적으로 미국은 이제 손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봐요. 감산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사우디에서 우리가 중재를 하겠다고 해버리잖아요. 미국이. 그만큼 이 20달러라는 것이 마의 20달러로 봐야 됩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니 그때도 그러면 러시아도 손해 구간이에요. 러시아도. 그러면 이것이 무작정 이렇게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오늘 크게 급등을 했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도 좀더 유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익실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우리가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 나왔던 포인트에서 똑같이 반등을 포인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고요. 자, 뭐 SK하이닉스도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보였죠. 그죠? 그 급등 양상을 좀 보였고 마찬가지로 5월 달에 대한 여기 요 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받고 넘어갔었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월 달, 2019년 5월 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그죠? 요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인텔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5월 달에 대한 지지였죠. 5월 달에 대한 지지를 자, 이런 식으로 밟고 올렸단 말이에요. 또뭐 있어요? 마이크론도 있겠죠.
마이크론도 5월 달에 대한 지지를 밟고 올렸다. 그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는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만약에 올라오면 또다시 짧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끊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은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방송상에서 7주간 100%를 돌파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의는 이 번호로 가능하시고요. 자, 뭐 방송이 3월 6일날 끝났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도 시장에 대해서 맞춘 종목군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ST팜을 잠깐 보실 텐데요. 자, ST팜하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요즘 이제 램데시비르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가장 그래도 백신에 근접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 회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이 회사는 이제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슈는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쿠팡, 네이버페이에 대한 점유율이 좀더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높고요.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페이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페이가 모두 다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기서 진행하고 또 일부는 여기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업체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결제 화면이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것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NH 한국사이버 결제도 1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화일약품.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로로퀸이라는 지금 오늘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났던 그 제품에 대해서 지금 생산 원료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더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 자체는 이런 돌발 악재가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한 악재가 지금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그 악재에 대해서 시장 자체는 한 번씩은 이런 강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부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추격 매수 이런 것도 자제를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항상 조심히 주식시장을 아직까지 바라봐야 될 때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딜 가나 푸념을 하고 비관하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시기 힘드시고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